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45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의 노트는 137페이지입니다. 계약법이죠. 먼저 계약이 뭔지, 계약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법률 행위의 대부분은 다이 계약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두 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그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종류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 계약이 가장 많은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은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청약이라 승낙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둘다 청약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청약을 했는데 이쪽에서도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집을 2억에 팔겠소. 라고 청약을 했더니 이쪽에서 2억 참 좋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요. 그런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합니다. 자, 내 집을 2억에 팔겠소. 라고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은 7월 1일 날 보내서 여기 도달한 날은 7월 3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청약을 7월 2일 날 보냅니다. 당신 집 2억에 사겠소 라고 청약을 한 거예요. 여기도 청약을 했고요. 여기도 청약을 했죠. 당신 집 2억에 사겠소 라고 해서 그 청약이 여기에는 7월 5일 날 도착을 한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7월 3일 날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이쪽에서 똑같은 내용의 청약을 했죠. 이걸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차 청약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계약의 성립 방법은 의사실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해서 이쪽에서 승낙을 하거나 교차 청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사실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행위는 승낙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미리 합의에 의해서 이걸 승낙으로 간주하자라고 합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이런 정도면 승낙이다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승낙으로 봐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자, 보기 볼게요. 이제 을이 갑에게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짜장면을 주문했어요. 갑이 주문했다 그럴까요? 그래요. 갑이 여기다가 짜장면을 주문했다. 그럼 짜장면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짜장면을 갖다 준게 아니라 짬뽕을 갖다 줬습니다.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짬뽕을 갖다 줬으면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죠. 상대방은 일치했지만 내용은 일치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건데 갑이 이 짬뽕을 보고 그냥 드셨답니다. 먹었다. 뭐 젓가락을 꼽았다. 그 순간이거든요. 랩을 뜯어서 먹으려고 젓가락을 꼽았다. 그 행위는 이 짬뽕이라는 새로운 청약을 받아들여서 내가 승낙을 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이 내용이 달랐지만 갑이 이 짬뽕을 먹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는 관행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갑이 고시 공부하다가 서점에 가죠. 서점에 가서 이런 얘기하죠. 어떤 책을 좀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서점 사장님이 그래, 그 책은 지금 없지만 네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다 내가 보내겠다. 이때 이 갑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참 이런 일 많았습니다. 고시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내려와서 서점 사장님한테 이런 책좀 구해주시오라고 했더니 서점 사장님이 알았다. 그럼 네가 공부하는 절에다가 내가 어떤 책을 많이 보낼 테니 그중에서 필요한 책만 뜯어내고 나머지는 나에게 반송해라. 이렇게 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잔뜩 보내죠. 잔뜩 보내서 갑이 보고 자기가 필요한 책만 빼고 나머지를 반송합니다.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책을 뜯어내는 그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 이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서점 사장님이 책을 보냈지만
책을 보내는 걸 청약으로 보고, 여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행위를 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라고 하고, 이걸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다. 교차청약이 있었다. 쌍방이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걸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이 성립, 이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해서, 이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행위를 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두 개 예를 들었을 때 짜장면을 배달했던 사람이 다 드셨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한 때가 아니라, 예, 짬뽕을 뜯어서 젓가락을 꼽은 때, 그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만한 사실행위를 한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서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책을 뜯어낼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 책을 다시 나머지 책을 반송해서 서점 사장님이 그걸 뜯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안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쌍방의 자유거든요. 여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네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건지 여부, 계약 체결의 자유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건지 내용 결정의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내용 변경의 자유다 라고 하는데, 내용 변경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죠.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인정이 됩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식의 자유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체내 상방의 자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 또는 교차청약 또는 의사실현과 같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런 의사표시는 말로 해도 되지만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죠. 서면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해서요. 약관에 의해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갑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굉장히 많은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약관에 의해서 계약 체결해 보셨을 거예요. 보험 계약 같은 거,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우리 건강보험 같은 그 보험 계약 체결할 때는 약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험 사업자죠. 무슨 무슨 보험하는 보험 사업자고 우리 일반인입니다. 보험 사업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이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약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약관에 있는 내용은 나름대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만들어 놓고 부동문자로 인쇄를 해 놓죠. 인쇄를 해 놓아서 인적사항 같은 것만 이렇게 집어넣고 서명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걸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약관도 계약의 내용인데, 계약의 내용이 약관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걸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으로 효력 편입이 된다. 그럼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명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지 설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명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명시 설명을 하는데, 약관의 내용을 모두 다 명시 설명을 할 건 아니고 상대방 이해관계, 상대방의 이해관계 중요 부분에 관한, 이해관계의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손실이 생기거나 어떤 부담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부분만 명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명시 설명을 해야만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 설명하는 건,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항을 다 명시 설명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중요 부분 중에서도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은 명시 설명 의무가 또 면제가 돼요.
너무 일반적인 거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또 법령의 내용,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반복한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또다시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명시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상대방 이해관계에 얽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시 설명을 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경우 있어요. 명시 설명은 했지만 효력은 인정할 수 없는 것들, 이게 불공정 약관 조항인 거죠.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이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냐? 특별한 사유 없이, 여기는 많은 이익을 얻고 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얻고 특별한 사정 없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이렇게 가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내용은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어떤 거다라고 딱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읽어보면 이거 좀 불공정한데?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둘이 어떤 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을 무조건 나는 책임 안 지고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들, 특별한 이유 없이 책임은 그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각각 책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의 입증은 다 여기서 진다. 그 다음에 소송에 있어서 관할은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부산인데 무조건 서울에서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이쪽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쪽은 절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유형은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아니까. 특히 불공정 약관 조항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명시 설명을 하지 않았답니다. 계약의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것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관에는 들어가 있지만 명시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든지, 명시 설명은 했지만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불공정 약관 조항,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약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약관의 해석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요. 약관의 해석 방법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 이거 가지고 그냥 암기해 버리시면 돼요. 사실 우리 계약법에서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약관 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민법상 계약법하고 조금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약관의 해석 방법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내용하고 특별히 여기 빈칸에다가 지네들끼리 합의하면서 빈칸에다가 어떤 내용을 수기로 써놓은 내용이 있답니다. 수기로 써놓은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서로 상치한다는 얘기죠. 서로 대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손으로 쓴 개별적으로 특약을 집어넣은 그 내용이 우선한다. 이게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정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수정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은, 저 같아도 지금 계약을 보험을 들어놓은 게 한 20년 된 게 있어요. 더 이상 보험료 안 내고 이제 보장만 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한 7, 8년만 더 내면 20년이 다 돼서 앞으로 그 이후부터 100세까지는 뭐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안 내고 보장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약관의 내용이 지금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는 인정됐던, 통용됐던 관념이 지금은 통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약관 내용은 현재 실정에 맞도록 신의칙에 부합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수정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고, 이 수정해석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의칙에 맞도록 수정해서 해석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약관의 어떤 내용은 해석 방법에 따라서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약관의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애매모호한 약관도 사업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사업자, 그런 애매모호한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약관의 어떤 내용은
작성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이에요. 명시적으로 작성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작성자의 이익은 최소화하도록 해석해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약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을 할 때는 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 또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보통 상대방, 보통 사람들 일반인의 이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해라 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일적 객관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관 해석의 다섯 개 원칙이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약관 가지고 개수작 부리면 축통 맞는다 라고 해서 개수작 축통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관은 이런 종류입니다. 해석 방법 다섯 개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약관에는 들어가 있지만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는 내용을 명시 설명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약관 조항도 있고 이건 그냥 참고문일 뿐입니다. 예문 해석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또 명시 설명은 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약관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은 효력이 발생하고 어떤 것들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약관 내용 중에서 요거만 유효고 요거는 무효란 뜻이잖아요. 요건 유효고요. 이 경우에 일부 무효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 무효의 특칙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때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요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무효로 한다. 하지만 이걸 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 약관과 관련돼서는 이거 이상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 137페이지에 그 약관 해석의 원칙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이렇게 예, 서술이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로 가시면요. 456페이지 계약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체결, 내용결정, 상대방 방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일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한의 모습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다라고 하는 건요. 계약, 모든 계약이 현대국가에 있어서 체결의 자유가 그냥 이거는 이해만 하십니다. 뭐 암기거나 이런 거 그냥 듣기만 하실게요. 모든 계약은 체결의 자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공공재와 같이 수도라든지 전기, 뭐 가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점기업에서 주로 예,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국가에서 사람을 골라서 뭐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전기 공급 또는 수도 공급, 가스 공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공공재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 체결의 강제다라고 얘기하고요. 내용 결정의 자유도요. 내용 결정, 반사회적인 거 있죠. 첫 계약을 내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내용 결정의 자유도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우리 노조 활동을 했을 때 노조하고 사용자가 뭐 노조 협상을 한다. 그 뭐 임금과 관련돼서 임금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용자와 그 노조만이 임금 협상의 당사자가 돼야지 제3자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식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방식의 자유 같은 경우는 뭐 원래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식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신분행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방식의 자유도 일부 제한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거래 약관 그래서 약관에 의한 계약이 나오죠. 약관에 의한 계약은 뭐 문제점 이런 것까지 이거 뭐 우리 약관에 의한 계약이 약관거래법이 우리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그래서 458페이지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인데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다라고 해서 약관 규제법이 생겼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거기는 저 줄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459페이지 보면은 약관의 계약의 편입이다라고 해서요. 약관은 계약으로 편입이 돼야 효력을 갖는다. 아직까지는 줄치지 마십니다. 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약관에 대한 뒷부분입니다. 약관에 대한 승인 이외의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해야 계약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서리 대립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약관 뭐 생각컨대라고 해서 이런 내용은 무슨 뭐 저 객관식 시험에 어떤 주관적인 생각 이런 거는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명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우리 판례는 또 약관 규제법은 명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으로 편입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명시 설명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거 뭐 너무 일반적이어서 명시 설명 의무 면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너무 중요 부분에 대해서 명시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이어서 누구나 다 읽은 내용이라든지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부연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설명된 부분을 반복 설명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거래 약관의 해석 방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나오죠.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 수정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사회 변화에 맞도록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저는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명확 조항은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암기하기 쉽게 앞글자만 가지고 약관 가지고 사업자가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난다. 축통 맞는다. 그래서 개수작 축통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얘기를 했죠. 효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명시 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인 경우나 또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겨보시면요.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계약의 종류.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계약의 종류 굉장히 여러 가지 있고 우리 강의 노트에도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할 때 여기서 전형은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전형인 거예요. 비전형이다라고 하는 건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전에는 15가지 종류의 계약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민법전에 있는 계약이다. 그래서 전형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전에 없는 계약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해서 업어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계약. 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업어준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업어준다라고 하는 게 민법전에 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뭐 친구끼리 또는 연인끼리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업어주냐, 진 사람이 업어주냐 이것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가위바위보 하고 난 다음에 정할 것이냐 하기 전에 정할 것이냐 이것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형 계약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죠. 쌍무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쌍방이 서로 급부할 의무가 있으면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매매계약을 체결할게요. 둘이 매매계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했으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하면 매도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의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을 하죠. 대금 지급이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인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쌍방이 서로 대가, 이전의 대가가 대금이고 대금 지급의 대가가 권리 이전이거든요.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 일반 당사자만이 급부할 의무가 있으면 편무계약,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일반 당사자만이 급부 의무가 있겠죠. 쌍무, 편무, 그 다음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내가 어떤 급부를 했는데 그 급부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유상, 내가 어떤 급부를 했는데 급부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무상인 거죠. 그래서 유상과 무상, 쌍무와 편무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데 자, 쌍무계약은 말이죠.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갑이 급부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네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대가가 있는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쌍무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유상계약이긴 이제 하지만 편무계약도 있다. 그 유상계약이면서 편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쌍무계약은 아니다.
그래. 유상계약은 대부분이 쌍무계약이겠지만 유상계약 중에 편무계약이 어떤 거 있느냐? 이게 왜?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상광고는 개를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내죠. 여기다가 벽보를 붙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강아지 이렇게 있겠죠. 뭐 강아지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이런 게 있어요. 강아지 찾아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고를 냈어요. 이걸 을이 봤습니다. 을이 보자마자 강아지 찾아줘야 되는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을이 강아지를 찾아서 갖다 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지금은 이거는 뭐죠?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이건 청약의 유인인 거예요. 나에게 개를 찾아다 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청약의 유인이고 계약을 성립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한다는 얘기는 개를 갖다 줬을 때 개를 찾아서 갖다 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는 갑이 50만 원을 급발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이 개를 갖다 줬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한다. 그럼 계약 성립 이후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 의무는 갑만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무광고,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이지만 뭡니까? 유상계약이죠. 대가가 있는 유상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현상광고는 여러 가지 특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고, 그런 계약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현상광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암기하기 쉽게 그냥 쌍유응, 유쌍엑스 그러지 말고 우리 발음하기 쉬운 거 쌍용 이러자고요. 그럼 비슷하면 쌍요 맞다. 쌍유응 발음 이상하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장에 실제 나오면요.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인지 유상계약이지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지 혼동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기본서에 있는 유상과 쌍무 쌍무계약, 편무계약 2번하고 유상계약, 무상계약 같이 묶어서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 놓으시고 그 대표적인 게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낙성계약과 유물계약인데 낙성계약은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에요. 사실래요?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낙성계약이죠. 유물계약은요.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유물계약이라고 해요. 유물계약의 대표적인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보통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 주기 전에 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금 계약을 보통 체결합니다. 우린 그냥 그게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지만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금 계약을 유물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현상광고도 유물계약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대물변제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계약금 계약만 보시면 돼요. 뭐 현상광고나 유물계약의 대물변제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면 계속적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그러죠. 1년 동안 임대인은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임차인은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죠. 그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급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정해진 날짜에 대금 주고 정해진 날짜에 이전 등기 해주거나 또는 목적물 인도하거나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시적 계약은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이야. 매매나 교환 계약이다. 그러면 계속적 계약의 대표적인 계약은 임대차나 사용대차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건 매매, 임대차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계약과 예약이다. 예약과 본계약의 차이가 있는데 예약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걸 예약이라고 합니다. 예약도 일종의 계약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예약을 하죠. 어떤 예약을 먼저 합니다. 예약을 하고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약은 생략하고 바로 본계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예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해진 날짜에 본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예약의 내용을
완결하자라고 하는 권리,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예약의 성질에 따라서 그 성질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예약이 쌍무 예약일 수도 있고 편무 예약일 수도 있어요. 또 쌍방 예약일 수도 있고요. 일방 예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쌍무 편무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승낙의 의무를 지느냐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쌍방이 모두 승낙의 의무를 진다. 그러면 이게 쌍무 예약이고, 예약 완결권을 누군가 행사했을 때 일방 당사자만이 승낙의 의무를 진다. 그러면 이게 편무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겁니다. 예약 완결권을 우리는 의무보다 권리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약 완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쌍방이 모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쌍방 예약,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일방 예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은 쌍방 예약 아니면 일방 예약인데, 우리 민법은 예약에 관해서, 매매에 있어서 예약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매매에 관해서 예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이니까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 계약이 바로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앞에서 권리의 종류 배울 때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일방 예약 추정 규정에 따라서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리다 보니까 이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하고 비슷한 겁니다. 형성권적인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 요거요. 원래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서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 거죠. 근데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약정도 할 수 있어요. 약정을 했으면 그 기간입니다. 약정이 없었을 때 최장 10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했다. 3년으로 약정했다. 그럼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최장 10년이지만 반드시 1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갑이 예약 완결권자인데 갑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을이 갑에게 최고를 합니다. 몇 개월 이내에 언제까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라, 최고를 했는데 그 최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예약 완결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예약 완결권은 매매 일방 예약 추정 원칙에 따라서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일방 당사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계약 성립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인데, 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으면 최장 제척 기간 10년이에요. 약정했으면 그 기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예약 권리자에게,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를 해서 3개월 이내에 행사해라. 근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그 최고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최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무슨 계약이냐? 말은 예약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 계약이라고 하는 건 매매를 예약하고 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 채권이 생기는 거야. 본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은, 매매 예약은 일방적으로 일종의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모든 예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매매 예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이고, 이래서 생긴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뭐다? 형성권이다. 요 두 가지입니다.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최장 10년, 전속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약정이 없으면 최장 10년인데 약정이 없을 때도 최고 등에 의해서 소멸할 수는 있다. 요거
그래서 본 계약과 예약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마 매매 쪽에서 예약을 좀 더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28의 기출 문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긴 하지만 요물 계약은 아니죠. 낙성 계약이에요. 사실래요? 살게요라고 하면 그냥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고요. 중개 계약은 민법상 전형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중개 계약은 우리 민법의 전형 계약 아닙니다. 예, 우리 민법상 계약은 아닌 거고요. 부동산 교환 계약은 교환이니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예, 증여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증여 계약은 무상이죠. 공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계약이다. 이거는 이제 매매나 임대차 쪽에서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464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 강의 노트는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약의 성립을 본다라고 하는데 계약의 성립도 이미 어느 정도 성립은 된 거죠. 설명은 드린 거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고요.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의사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계약의 성립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거든요. 자, 여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일종의 뭘 해야 됩니까? 청약을 해야 됩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이 청약과 승낙이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되고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청약과 승낙 중에 도대체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시험에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청약이 더 중요한 것이냐 승낙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청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승낙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조금 쉬었다가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